에피소드는 좀 재밌는 주제예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전자동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좀 언급을 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 오픈에이시 프로젝트와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동 자본주의라고 하면은 공각기동대의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전자동 자본주의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혹시 공각기동대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전자동 자본주의라고 있어요. 한번 검색을 해서 공각기동대 1기입니다. 1기 14편 예, 전자동 자본주의라고 하는 재미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예, 그래서 자본주의 이것과 그리고 우리 오픈에이시 캠퍼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조금 한번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뭔지부터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는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 인류 문명의 최대 걸작 중 하나. 인류 문명의 최대 걸작이 자본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언어도 있고 그렇죠? 최대 걸작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언어가 있고 그리고 예술의 발견 그렇죠. 그리고 종교도 뭐 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이러한 것들. 자본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시장이 되는 거지. 그죠?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뭐 과학과 기술, 그죠? 과학, 언어 속에 과학 기술이 들어있다고 하겠지. 과학 기술. 그렇죠. 언어 자체에서 과학 기술이 언어 속에 어떻게 과학 기술이 들어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언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과학,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이라든가 뭐. 심지어 양자역학까지도 언어 속에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언어를 연구하면 그 속에 보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어철학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어 분석철학, 과학철학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뭐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요. 자본주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일단 시장 경제, 시장이에요. 시장이고 그리고 또 경쟁입니다. 시장은 경쟁이죠. 누가 더 좋은 물건을 좀 더 저렴하게 판매하느냐에 따른 경쟁이죠. 그죠? 그래서 경쟁은 결국 반드시 승자와 패자를 낳을 수밖에 없고 이걸 이제 한자로는 일장승의 망골고라고 표현해요. 망골고. 요게 한자로 적어놔야지 한글로 적으니까 좀 모양이 안 나오네. 한자로 일장승 망골고 보면은 아쉽게도 한자에 일장성 망골고라고 하는 한자가 안 나오네요. 네. 해석을 하자면 한 명의 장군이 공을 세우는데 그죠? 만 명의 뼈가 썩어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장군 한 명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병사 만 명이 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일장성 망골고라고 하는 건데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명의 승자가 있기 위해서는 있으려면 9의 실패자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한 명의 위너가 탄생하기 위해서 9명의 루저가 반드시 동시에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이게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서 오직 한 명만 성공한다면은 그럼 나머지 9명의 활동에 투입된 시간과 어떤 물질적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물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집을 짜장면집을 10명이서 오픈했다. 백종원의 뭐 구멍가게, 백종원의 식당 같은 것을 뭐 10개가 오픈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하나는 성공하고 나머지 9개는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9개 망하는 그 자영업들에 투입된 시간과
그리고 자영업을 한번 하기 위해 창업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릇도 사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도 내야 되고 그것들이 얼마나 다 그냥 헛되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 낭비. 그러니까 이건 비효율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비효율로 봐서 어떻게 좀 더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그 생각 놓은 것이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나온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면은 아홉 명의 이런 물질의 낭비가 없이 열 명이 골고루 다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사회주의 개념이 이제 태동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시험을 예를 들면 이렇게 시험을 친다면은 한 명만 합격. 공무원 시험을 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100명을 뽑는 거예요. 100명. 선발. 100명을 선발. 공무원 시험에서 100명을 선발하는데 근데 만 명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만 명이 준비. 그러면은 100대 1이죠. 100대 1. 그러면 한 명이 100명이 뽑히기 위해서 나머지 9,900명은 낭비가 아니냐는 거죠. 9,900명의 낭비. 아까운 시간과 돈을 낭비해야 되잖아요. 9,900명은 시간과 돈을 낭비할 수밖에 없죠. 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공무원이 될 사람을 미리 100명만 딱 미리 어떻게 선발을 어떤 방법으로는 선발을 한다면은 9,900명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자 그러면은 9,900명 처음부터 만 명의 어린이 각각에게 한 명의 어떤 교육 지도자를 배치해서 그죠? 이 어린이 각각의 적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각각의 적성을 평가해서 하고 미리 공무원이 될 100명을 선발하는 거죠. 선발하고 나머지 9,900명에게는 다른 직종을 추천하는 거예요. 하자.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냐는 거예요. 그죠? 딱 생각해보니까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사회주의가 망했느냐는 거죠. 왜 이 방식이 망했느냐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9,900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시간과 돈을 절약을 했습니다. 그죠? 시간과 돈의 절약. 3항의 시간과 돈 절약. 이건데 문제는 4항에 투입된 지도자들의 비용. 이 상암의 시간과 돈 여기에 투입된 비용이 여기에서 절약된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입니다. 간단하죠. 대단히 간단하죠. 그런데 사실상은 이게 망한 이유가 아니라 사실상은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망할 운명. 너는 내 운명이 아니라 망하는 게 내 운명인 거예요. 왜 마서부터 망할 운명이었느냐는 거죠. 그 이유를 여러분 시간 되시면 칼 마크스의 자본론 있어요. 인터넷상으로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캐피탈리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논리적이고 칼 마크스 캐피탈리즘 상당히 재밌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사회주의라는 게 처음부터 망할 운명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처음부터 망할 운명이었느냐 하니까 이 사회주의 관점에서는 100명을 선발하는데 만 명이 준비를 하는 것은 9,900명의 낭비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낭비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물개 물개 수컷 써볼까요? 바다 코끼리 수컷. 바다 코끼리 뭐 물개나 뭐 기타 뭐 사자나 뭐 호랑이나 뭐 등등등등등의 수컷을 보면은 동물에서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들의 수컷은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컷은 평생 노총각으로 살다죽도록 바다 코끼리 같은 경우 오늘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바다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바다 코끼리 중 1% 미만이죠. 미만이 자손 번식에 성공합니다. 그럼 나머지 99%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 이게 낭비냐는 거죠. 이게 낭비인가? 자연의 낭비인가 하는 거죠. 자연의 낭비인가? 아니 처음부터 바다 코끼리 중에 튼튼한 어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가 없는데 왜 자연은 낭비가 없잖아요. 자연에는 낭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낭비가 있을 수 없는 구조인데 왜 대부분의 수컷들은 무의미한 이 삶을 마치는가? 왜냐니까 어떤 수컷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종족 번식의 그 목표가 뚜렷해요. 종족 번식 외에는 수컷은 딱히 사람을 제외한 다른 동물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데 그럼 종족 번식을 하지 못하는 수컷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낭비인가 하는 건데 이게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낭비가 아니다. 낭비가 아니다. 이걸 낭비라고 본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이런 바다 코끼리 보고 정말 얘들은 정말 낭비, 자연의 낭비로 본 거죠. 그 꽃도 마찬가지. 꽃이를 뿌리잖아요. 꽃이를 뿌리는데 발아에 성공하는 그리고 꽃이 발아에 성공했다더라도 성공한 뒤 다시 꽃씨를 뿌릴 만큼 성장하는 비율은 0.01% 미만. 그러면은 99.9%가 낭비냐는 거죠. 그건 낭비인가? 사회주의는 그렇다. 낭비다. 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낭비다. 라고 판단. 근데 이게 낭비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제 판단은 낭비가 아니다. 공무원 시험을 100명만 뽑는데 9,900명의 시간과 돈이 투입되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꼬직 하나의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자영업 식당이 성공하기 위해 망하는 식당이 9곳이 있다는 것. 요걸 사회주의적 관점에서는 이게 낭비인데 요게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요걸 이해를 해야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자본주의를 뭐 얘기하고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사회주의 뭐 경제학 하는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요걸 정확히 개념을 잡고 책을 정리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못 보고 해외 외국에서 제가 한 두 권을 살펴봤어요. 어떤 거냐니까 한 명의 성공. 올림픽 게임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올림픽 게임. 올림픽에서 경기 한 종목에서 금메달은 단 하나이고 그럼 나머지 99명 혹은 990명은 노메달.
낭비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990명 노메달이 낭비냐는 거죠. 낭비인가? 금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에게 투입된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은 낭비인가라는 거죠. 이게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니까 금메달을 따지 못한 990명의 성과가 금메달을 딴 한 명의 성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이야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금메달 따지 못한 990명이 없다면은 금메달 하나 하나의 금메달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면서 달리기 경기를 합시다. 100m 달리기. 100m 우사인 볼트입니다. 볼트가 9.76초인가? 예? 뭐 통과. 우승했단 말이에요. 금메달 땄어요. 따라서 우사인 볼트보다 기록이 느린 999명의 선수는 탈락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999명의 탈락한 선수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이 선수가 없었다면은 과연 우사인 볼트가 9.76초 안에 만에 통과를 했겠느냐는 거죠. 제 생각에 9.76초보다 훨씬 더 짧았던 것 같은데 9.26초쯤 됐나요? 아마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이 없었다면은 이 기록이 나왔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패한 선수들, 탈락한 선수들의 노력과 땀방울이 이 9.26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낭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주의에서는 그걸 낭비로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우리 반에 우리 학교에 학생 수가 뭐 1,000명이 있습니다. 1,000명 고3 우리 학교 고3 수험생이 1,000명이고 이 1,000명이 모두 다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죠? 모든 수험생은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서울대 가고 나머지는 눈물을 삼키며 다른 데 기타 등등의 대학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든 학생들의 만약에 목표가 서울대학교 진학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갔다 그러면은 999명은 낭비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서울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던 나머지 999명이 없었다 그러면은 서울대에 들어간 한 명의 수험생이 그 성적을 가질 수 획득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우사인 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에 진학한 한 명이 예를 들어서 99점을 받고 했고 나머지들은 98점 이하란 말이에요. 8점 이하. 만약에 나머지 학생들이 없었다면 이 99점을 맞는 한 명이 나왔겠느냐는 거죠.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99점 속에 이미 실패한 98명의 점수, 999명의 점수가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점수가 녹아 있는 것이 아니라 999명의 노력, 시간과 노력이 여기 이 숫자로 표현되는 거죠. 이 999명의 탈락한 선수들의 노력이 바로 1등한 9.26초라고 하는 시간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의 효용이에요. 이게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과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과가 딱 나오고 이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999명의 패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우수한 이유는 자연의 법칙에도 맞고 부합하고 논리적이고 이며 굉장히 합리적인 시스템이라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이기 때문 자본주의 시스템이 우수한 이유보다 성공한 이유 이게 성공의 원인.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똑같은 이유로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자연의 법칙에도 맞지 않고 비논리적이며 비효율적인. 효율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훨씬 더 비효율적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성공을 한 명만 길러서 9.16초를 만들어버리게 했던 것이 사회주의인데 999명의 탈락선수 없이 한 명을 잘 길러서 요 점수를 내보려고 했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게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어떤 누가 더 우수한 기술을 발명해내고 우수한 상품을 만들어낼 것인가 경쟁을 했을 때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더 고비용 저효율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이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새로운 이른바 실험 문제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동화와 실험인데 요 얘기만 하고 오늘의 요점을 마침을 드리겠습니다. 자동화와 실험 상관관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청년 실업이잖아요. 청년 실업 우리 지금 겪고 있는 거죠. 2, 30년 전만 해도 청년 실업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청년 실업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는 거죠. 자동화 때문이죠. 앞으로는 이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기술 발전은 자동화를 더 가속화시킬 거란 말이죠. 를 가속화. 그럼 실업 문제가 실업의 선거가 되고 실업이 증가하면 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죠. 시장의 구매력, 시장의 구매력이 축소돼. 왜냐니까 노동자가 돈을 벌어야지 그 돈으로 물건을 살 텐데 아니, 노동자가 월급을 못 받는데 어떻게 물건을 살 수가 있나요? 생산 능력은 유지되면서 확장되죠. 확장되면서 소비 능력이 축소되는 것, 되는 현상. 이게 뭐냐니까 공황이에요. 경제 공황. 공황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마샬 플랜 같이 인위적인 어떤 인위적 수요 창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거예요. 이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해외 시장 개척.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특수 수요 전쟁과 같은 특수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 그런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건 이미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된 이상은 이게 말이 메리트가 없고 따라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마션 플랜 같은 인위적 수요 창출이거나 전쟁과 같은 특수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이 기존 시스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론 들어서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교육도시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오픈에시 플랫폼에 기초한 교육도시는 이러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제3의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제3의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앞에 좀 서론이 좀 길었어요. 서론이 있어야지 이 얘기가 말이 돼요. 그래서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를 하려면은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어떤 처음에 사회주의적인 이상과 좀 비슷해요. 이상과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인데 왜냐니까 교육도시는 완전 고용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도시는 완전 고용을 제시. 따라서 사회주의 이상과 비슷하죠. 사회주의가 완전 고용이잖아요. 사회주의가 요구하는 게 완전 고용.
처음부터 뭐예요? 제일 잘 될 친구 한 명 밀어주고 나머지는 각자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사회주의인데 그게 왜냐면 왜 망해든다고 그랬었나요? 요거 있잖아요. 이 사항에 투입되는 한 명 어린이 각각에게 한 명의 교육 지도자를 배치해서 그 어린이 각각의 적성을 평가하고 미리 선발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추천하는 건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료들이지 이른바 그죠? 지도자인 관료들입니다. 관료들의 투입되는 비용을 유지하는 비용 하는 비용이 여기에 예, 9,900명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의 투입한 시간과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게 사회주의가 망한 기본적인 이유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건데 교육도시는 시험 없는 시험 이건 그런 거 비슷해요. 해시 그래프라고 제가 블록체인 수업 중에서 해시 그래프의 가장 핵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가 보트 위더 보팅입니다. 보트 위더 보팅 투표하지 않고도 투표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해시 그래프의 코어 개념인데. 요 개념과 똑같은 것이 시험 치지 않고도 시험 결과를 알 수 있는 이제 않고도 시험 결과를 알 수 있는 있다는 거죠. 시험 치지 않고도 시험 결과를 알 수 있으므로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위에서 말했던 이 사항이잖아요. 사항 교육 지도자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각 어린이, 만 명의 어린이 각각이 앞으로 어떤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일을 앞으로 우리 적성, 시험, 뭐 누가 어떤 데 뛰어난 적성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런 교육지도자나 관료 시스템 없이도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은 그죠? 만약에 달성할 수 있다면은 여기에 그러면 5항에서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 부분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사망에 들어가는 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는 이 사항에 투입된 비용이 사망에 절약된 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론이 맞다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과정, 사항의 과정 이것을 자동화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비용을 제로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죠? 제로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사망의 요 9,900명에 투입되는 이 비용도 다 제로화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 사회주의가 실은 구현하지 못했던 목표죠. 자연의 낭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낭비가 없고 반드시 경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주장이에요. 반드시 경쟁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하고 그죠? 실패자 루저죠. 루저는 의 존재는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낭비가 아니라 승자의 성취에 노가 들어가 있는 노가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경쟁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라고 보는 거죠. 사회는 바람직한 하다. 다만 그러니까 요약을 정리를 합니다. 8항에서 경쟁은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경쟁은 바람직하고 교육도시는 경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거죠. 촉진하고 고무한다는 거죠. 다만 기존의 시스템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기존의 시스템과 다른 거는 경쟁 결과를 그러니까 시험 결과죠. 경쟁의 결과 또는 시험 성적
성적을 실제 경쟁이나 시험 이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거. 시험을 치지 않고도 시험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붙고 누가 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냐는 건데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AI 기술이죠. AI 기술만 가지고는 안 돼요. AI 기술과 오픈에시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이게 시험 치지 않고도 시험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시험 치지 않고도 시험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은 굳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만 명 공무원 시험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만 명이 시간과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왜냐니까 이 만 명이 2년 3년 시간을 준비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결과 누가 시험에 붙고 누가 시험에 떨어질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기술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기존의 기술로는 안 되지만은 해시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시 그래프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해시 그래프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블록체인 이 해시 그래프의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보트 위더 보팅입니다. 투표하지 않고 투표 결과를 알 수 있는 것. 이거는 뭐냐니까 결국 논리학과 확률이 논리학 플러스 확률 이론 이런 통계학이죠. 통계학. 근데 기존의 논리학과 확률 이론 통계학만 가지고는 시험을 치지 않고 시험 결과를 안다거나 경쟁을 실제 시합을 하지 않고 시합 결과를 안다거나 시합을 하기도 전에 시합 결과 안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AI 기술과 오픈에시 기술 그리고 기존에 있는 AI 기술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막 확률 이론 통계학을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만 명의 시간과 돈을 낭비할 게 아니라 공무원 시험 할 사람 100명만 뽑아서 하면 되는 거죠. 뽑아서 시험 준비 그리고 100명이 다 합격하는 거예요. 모두 합격. 그럼 나머지 9,900명은? 나머지 9,900명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9,900명은 각기 다른 직장, 직업, 업종, 직장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도 기존의 어떤 낭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낭비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해요. 루즈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루즈가 있어야지 위너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합의 승리자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합에서 진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가장 그러니까 어떤 사회주의 시스템은 망한 이유가 시스템은 바로 이러한데 이항 위에 이항과 사망이에요. 그죠? 이항과 사망을 성공적으로 이항과 사망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그죠? 이항과 사망으로를 해서 절약할 수 있는 효용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보다 현저히 크다. 그런데 우리 오픈에시 시스템,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오아시스라고 하는 기술이죠. 오아시스는 이 사항의 단점, 그죠? 이 사항의 문제를 사항의 비용을 제로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 물론 이제 경쟁 그렇다고 해서 경쟁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경쟁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차별은 있어야 돼. 경쟁과 차별은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하고 나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야. 나쁜 게 아니. 반드시 차별은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차별이 인종이나 성별이나 종교나
재산 등등에 의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차별은 부도덕함. 어떤 차별이 필요하냐는 거죠. 교양과 지식과 공헌과 사회에 대한 공헌, 그죠? 등에 의한 차별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사회에 더 많은 공헌을 했고, 사회에 더 많은 지식을 제공하고, 남들이 본받을 만한 교양을 갖춘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우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대우를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경제적 보상도 받고,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역시도 필요하다. 역시 필요하다. 그런데 가능한 최대한 빨리, 가능한 빨리에 빨리 경쟁 결과를 알 수 있음으로 해서, 알 수 있음으로 해서 시간과 노력의 낭비, 불필요한 낭비는 제거할 수 있다. 이게 예를 들면 미국에 베이비바라는 게 있어요. 베이비바. 변호사 시험이에요. 바가 변호사 시험입니다. 변호사 시험인데 베이비바라는 시험을 로스쿨 1년차, 2년차 마치고 시험을 치게 돼요. 그래서 베이비바를 제공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애시당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변호사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미리 걸러내주는 거예요. 미리.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과연 변호사로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열심히 로스쿨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될 수 있겠는가? 변호사가 된다고 한 달 성공적인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로스쿨 1년차, 늦어도 1년차, 좋기로는 로스쿨에 진학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 해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동가 시간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죠? 이런 베이비바와 같은 시스템을 모든 교육 분야, 직종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적용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과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 적용 비용, 포괄적 적용 비용을 제로 수준으로 만들 기술적 방안, 그게 오아시스. 그러니까 교육도시는 반자본주의거나, 교육도시가 완전고용 얘기는 좀 이따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교육도시는 완전 고용 시스템이고 그 기반이 바로 이러한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이며, 오아시스 기반이죠. 오아시스 기반의 완전 고용 시스템이죠. 기반의 완전 고용 시스템이나 기존의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적.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건데, 기존의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개자본주의입니다. 요 얘기는 다음 에피소드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